우진이 형이 진짜 남자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저는 여자보다 남자 팬들이 많아요. 왜 그런 걸까요?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제 노래 속 이야기가 사랑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끝나고 난 다음에. 이거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남자들이 사랑한 다음에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사랑을 할 때보다. 아, 그렇죠. 네. 특히 후회, 미련, 뭐 그리움 이런 얘기들이 제 감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. 근데 이제 뭐 윤종신 씨 하면 존니! 야, 이거는 정말 그게 메가히트 아닙니까, 진짜로. 예. 어마어마한. 대표적인 뒤끝의 노래죠. 진짜 난 이 노래에 이상으로 네. 찌질한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. 가사에 텍스트로 보면 진짜 찌질해요. 교훈이? 사랑해서? 그런 거지요. 아니, 아니야. 그렇게 너는 부정적이야. 교훈이? 사랑해서? 오히려 더 와다. 저는 찌질이란 말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. 맞아요. 찌질이란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. 맞아. 그게 나쁜 말 아니야. 사실 쿨한 척 하는 사람도 저는 쿨한 남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그거 쿨한 척 하는 거죠. 쿨한 남자 없어요. 그러니까 슬픈 감정을 누르는 거지 대부분 쿨한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기억에 천안에 무슨 호프집 영상이 하나 떴어요. 그 호프집에 다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. 근데 존니가 나오는데 한 30, 40명이 다 따라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. 그거 보고 좀 감동이기도 한데 너무 웃겨. 그쵸. 아프다 해서 난리 난 거예요. 막. 아프다. 건배하고 아프다.